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프로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프로,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프로TV. 꼭 구독해주세요. 이분들은 워낙에 금수저로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에게 사업이 갈 거라는 예상이 너무 당연했던 시절인 거예요. 그래서 인턴을 어느 회사에 보내놨더니 거기서 자기가 알아서 브라질 커피 투자를 해요. 투기라는 투기. 위에 보고도 안 하고 투기를 해요. 잘려요. 아, 인턴 때? 고영경 교수와 함께하는 말랑말랑 기업사. 오늘도 흥미로운 기업 이야기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네, 저는 이프로입니다. 네. 그리고 아세안 슈퍼앱 전쟁의 저자 우리 네. 고영경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예, 제가 좀 책을 써서 한번 네. 예, 아세안 슈퍼앱 전쟁이라고 제가 최근에 내놓은 책인데요. 네. 이제 양 어깨를 갈아 넣은 책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네. 이 책을 쓰다가 어깨가 맛이 가서 네. 재밌는 책이니까 한 번씩 봐주시면. 주로 어떤 예. 내용들이 좀 많이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사실은 한국이나 뭐 작년에 미국 주식시장에서 빅테크 기업들 굉장히 떴잖아요. 그런데 네. 한국에서도 뭐 카카오, 네이버 이런 주식들이 많이 올랐고 그러면 아세안에도 분명히 그런 기업들이 있을 텐데 예, 그런 기업 슈퍼앱 5 예, 아, 제가 예, 엄선해서 아. 예, 자세한 기업의 시작부터 창업자 스토리 뭐 네. 분석까지 예, 잘 담아내 봤습니다. 네. 사실은 미국의 팡에 대해서 지금 공부하는 건 늦었어요. 네, 진짜 늦은 거예요. 아직도 그거에 매달려 계신 분들 보면 답답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네. 아니, 저는 그래서 폭발적인 네. 인기일 줄 알았어요. 이 아세안 슈퍼앱 이 전쟁에 대해서. 좋은 반응인데 왜요? 보니까 제가 네. 보니까 무슨 슈퍼마켓 전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 아닙니다, 여러분. 네. 아시아의 이제 인터넷 비즈니스는 페이스북은 예를 들면 뭐 메신저나 SNS, 아마존은 쇼핑, 뭐 텐센트는 뭐 이것저것 그 뭐 결제를 하고, 네. 그게 장르가 이제 없다는 뜻이에요. 마치 우리나라의 삼성처럼 안 하는 거 없이 다 한다는 컨셉이 아시아에서는 인터넷 기업이 어떤 시장을 하나를 장악하면 그 안에 모든 서비스를 다 넣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넣으려고 하겠죠. 쇼핑으로 시작한 것도 결제를 넣으려고 하고, 네. 결제로 시작한 것도 SNS를 넣으려고 하고 네. 그 뜨거운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이 무협지 같은 이 책 아마 한 지금 한 400권 정도 남았죠? 더 이상 안 찍지 않습니까? 네. 네. 아세안에 앞으로 어마어마한 기업이 될 물론 네. 지금도 이제 큰 기업들 이야기입니다만 앞으로 더 성장할 그 기업들 이야기 한번 담아냈으니까요. 네. 네. 관심 있는 분들 한번 예.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정가는 17,000원이고 인터넷 서점에서는 10% 할인하는데 네. 이 책값이 부담돼서 못 사겠다라는 분은 저에게 따로 연락 주십시오. 아, 이프로님이 대신 내드립니다. 제가 2,000원까지는 제가 지원해드리겠습니다. 2,000원까지?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정말? 자, 그러면 오늘도 우리 고영경 교수님과 함께 어떤 기업의 이야기를 좀 들어볼 텐데 오늘은 어떤 기업 이야기 한번 좀 들어봅니까? 제가 그 항상 옷을 이제 입고 나올 때 약간 생각을 해요. 오늘 컨셉하고 좀 맞춰가야 되겠다.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사실 핑계를 대는 거죠, 뭐. 네. 근데 사실 지금 말씀드린 오늘 할 기업은 네. 누가 보면 정말 말끔한 정장을 입고 나와서 얘기해야 되는 기업이면 틀림이 없는데 그 기업이 아주 시작될 때 그때는 여긴 약간 아사리판이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네. 그러니까 당시에 돈은 굉장히 많이 벌었지만 안은 좀 어둡고 밖은 너무나 화려한 예, 좀 그런 스토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의 이 기업은 예. 뭔가 심상치 않은데 보통 기업이 시작할 때는 뭔가 좀 초라하고 뭐 그러나 열정적이며 초라한 적이 없어요. 여기는 아, 예. 그래요? 예. 카지노 회사입니까? 카지노 회사는 아니고요. 다단계, 지난번에 다단계? 정프로님이 네. 이 회사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 아, JP 모건. 예. 종필 모건. 예. 근데 이 회사는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리고 JP 모건. 예. 예. 당연히 그리고 지금은 월스트리트의 상징이 뭐 오랫동안 월스트리트의 상징이었고 그리고 지금 주식시장에서 JP 모건을 보시면 JP 모건 체이스.
아, JP모건 체이스. 은행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체이스를 네. 인수한 거죠? 예, 그러니까 둘이 합쳐져서 제이스 모건 체이스가 됐는데 그러면 그 전에 원래는 JP 모건만 있었을 것이고 체이스 은행은 체이스 맨하튼 뱅크로 있었거든요. JP 모건은 혹시 JP랑 모건이 합친 건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아. 네. 아이 정말 아 왜 그럴 수 있잖아요. JP랑 모건. 그럴 수 있죠. 예, 네. 그럴 수 있는데 아, 이 경우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네. 우리가 그 제이스 모건 체이스를 보자고 한다면 체이스 은행의 역사가 덜 길기 때문에 체이스 은행의 역사부터 따져와야겠지만 네. 그때 아마 정프로님이 얘기하셨거나 지금 또 우리 유튜브를 보고 계신 분들은 말랑말랑 기업사를 보고 계신 분들은 아마 JP 모건 자체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어떻게 금융권의 황제가 됐는지 네. 예, 그게 더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번 주는 제가 JP 모건 자체만을 예, 처음부터 좀 그렇지. 살펴보고 그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는 네. 어, 체이스 은행. 아. 체이스 은행도 뭐 역사가 길기 때문에 어떻게 들어와서 얘네들이 합쳐져서 그 이후에 네. 어떻게 됐나. 이렇게 두 줄기로 좀 나눠 봐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 두 개의 회사가 섞여서 도저히 예,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역사가 아, 돼요. 그렇습니까? 예. 왜냐면 합병 자체는 1996년에 합병 논의가 시작돼서 2000년에 합병이 완전히 완료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오랜 최근에. 기간 동안은 네. 다른 회사였던 거잖아요. 서로. 예. 그래서 그렇게 나눠보면서 어, 이 회사는 아무리 줄여도 어, 한 시간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아, 한 번 더 가는 걸로. JP 모건과 예. 체이스. 네. 체이스가 컸어요? JP 모건이 컸어요? 체이스가 사이즈, 사실상 사이즈로는 은행이기 때문에 아. 아, 더 커 보이죠. 예. JP 모건하고 모건 스탠리랑 같은 모건은 아닌 거죠? 같은 모건이에요. 근데 이 설립자에서 단계로 내려가면서 아, 그래요? 나눠집니다. 그래서 그 아~ 스토리는 그 스토리대로 모건 스탠리를 할 때 따로 할게요. 그러니까 동명인 모건이 아니라 아니에요. 바로 그놈 그 모건이 예. 그 아~ 모건 패밀리에서 어마어마하네. 예. 그래서 특히 이 JP 모건은 시작과 뭐 성장 중간에 많은 이야기들이 네? 미국 경제와 그대로 같이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드려야 되는 백그라운드 설명이 너무 많은 거예요. 좋습니다. 재밌기도 하고 보통 우리가 뭐 3M이나 예. 뭐 페이스북이나 어떤 다른 기업들은 어떻게 만들었는지 알 것 같아요. 예. 우리가 그 얘기를 몰라서 그렇지 나보고 만들어봐 그래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만들면 되니까. 그렇죠. 물건, 프로덕트가 아주 명확하게 있으니까요. 프로덕트 물건이니까. 그런데 금융회사는 네 마음대로 할 테니까 한번 만들어봐 하더라도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 미국의 금감원에 가서 허가부터 받아야 되는 건지 뭐 어떻게 팔아야 되는 건지 도대체 뭘 파는 건지도 잘 모르겠고 자주 등장을 하는데 그냥 뭐 동네 작은 은행 뭐 이런 거 아니었을까요? 시작이? 아닌가? 지금 화면 하나 띄워주시면 네. 제이스 모건 체이스 앤 코가 지금 이제 합병된 회사예요. 그럼 거기에 이제 크게 세 가지 덩치 큰 세 가지 섹터가 아, 있어요. 그렇다. 하나가 그 JP 모건 체이스 뱅크 우리가 맨날 주식을 사고 팔 수 있는 네. 지금 뭐 그 미주미에서 맨날 말씀하시는 아, 우리 저 JP 모건이 JP 모건이 저 JP 모건이에요. 상업은행이에요. 예. 뱅크 그냥 우리 예. 신한은행 하나은행처럼 예. 오케이. 그다음에 JP 모건 체이스 홀딩스라고 해서 저기는 이제 에셋 매니지먼트 그리고 해외에 있는 자회사들이 저 아래 있어요. 네. 그다음에 JP 모건 브로커 딜러 홀딩스라고 해서 저기는 완전히 이제 시큐리티즈 증권 회사인 아, 거죠. JP 모건 증권이네. 예. 그래서 크게 보면 저렇게 세 덩치가 있고 네. 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JP 모건이라고 치시면 바로 뜨는 회사가 JP 모건 체이스 뱅크 은행이 네, 됩니다. 네. 예.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역사가 너무 길어요. 사실은 JP 모건하고 체이스 맨해튼 뱅크가 합쳐진 거거든요. 근데 저 체이스 맨해튼 뱅크도 알고 보면 맨해튼 컴퍼니와 체이스 내셔널 뱅크가 또 합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원류를 따라가면 어떻게 되냐면 어마어마한 저 사다리를 타야 됩니다. 끊임없이 계속해서 인수합병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 미국 은행들이 인수합병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났잖아요. 역사적으로. 네. 그래서 저걸 다 따라가다가는 아 우리는 아, 1년을 저 회사만 이야기해야 된다. 아~ 그래서 저기서 제가 좀 끊고 네. JP 모건에만 일단 집중하자. 알겠습니다.
같아요. 언제 처음 만든 회사예요, JP모건이? JP모건은 사실 1871년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1861년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요. 얼마 안 됐네요, 생각보다. 1870. 30년? 자기 아버지가 하던 회사가 있고 그다음에 아들이 하는 회사부터가 JP모건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시점을 어느 뒤로 잡느냐에 따라서 예. 좀 더 길어집니다. 네. 근데 사실은 이 사람이 무슨 막 밑바닥에서 막 자기가 돈을 벌어서 이렇게 성장한 게 아니기 때문에 아버지부터 다 봐야 돼요. 그 아버지는 누구와 손을 잡고 그 금융업을 일으켰는지 그렇지. 또 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슬라이드 지금 보여드리는 걸 보면 네. JB 모건이라는 이름이 나오기까지 피바디 릭스 앤 컴퍼니라는 회사가 있고요. 피바디. 예. 여러분들 뭐 하버즈나 뭐 이런 데 가시면 예. 피바디라는 이름이 있어요. 도네이션 한 분들. 이름 중에. 사람 이름이에요? 예. 저분이 있고 거기에 JS 모건. 그 지금 JS 모건이잖아. JP 모건이 아니라 네. JP 모건의 아버지예요.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 스펜서 모건이 합류했다가 그 회사가 모건으로 바뀌고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다시 피어먼트 모건이 누구냐면 저게 JP 모건이에요. 아, 지금 J는 뭐 딴 이름이 있고 그다음에 스펜서는 아빠고 피어폰트가 아들이고 예. 네. 존 피어폰트 존. 모건. 예. 그 모건 집안이 처음에는 이일저일 하다가 결국 어느 순간에 뭔가 이제 기업의 실체가 만들어진 거네요. 예. 그런데 대체로는 그 아무래도 금융 쪽에 조금 가까워요. 그래서 JP 모건은 뭐 말 그대로 JP 모건 이름에서 따온 거예요. 저 아버지가 아니라 네. 예. 존 피어먼트 모건이라는 이름에서 따온 게 JP 모건. 아, 저 사람이 저분이 예, 네. 모건이 좀 젊었을 때요. 저 사진이. 그래서 창업자 이름에서 따왔는데 원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가 이제 마일스 모건이 200년 전에 미국 영국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와요. 그래서 어디에 정착하냐면 커네티컷 하트퍼드라는 데에 정착을 했다 그래요. 네. 거기가 저기서는 어디죠? 빨간 데입니까? 예, 빨간 데 표시된 지요. 그러니까 어쨌든 동부 쪽에 뭐 영국에서 배 타고 건너왔으니까. 다 거기지 뭐. 예. 그런데 이 집은 기본적으로 약간 부유해요. 이 JP 모건이라는 사람 자체가 태어날 때부터 이미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거예요. 할아버지가 세상을 뜨면서 유산을 남겨준 게 100만 달러예요. 그 당시? 예. 그 당시 100만 달러면 크지 않나요? 얼마나? 어마어마한 돈인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예. 그냥 갑부예요, 갑부. 동네에서는 누구나 갑부라고 부를 만한. 네. 예. 예. 그래서 아버지는 약간 무역업도 하고, 투자업도 하고, 그러면서 하다가 아까 말씀드린 그 피바디라는 인물을 만나서 어마어마하게 회사를 키워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거기서부터가 금융업의 시작인 거예요. 아, 나름 금수저였던 아버지 JP 모건의 아버지가 예. 피바디라는 또 다른 부자를 만나서 예, 그들 사이에서 이제 그 부가 일구어지는데 네. 이 집안이 엄마도 약간 부자예요. JP 모건은 엄마도 만만치 않아. 그러니까 부자가 부자를 만나서 결혼한 케이스예요. 뭐 그 중에 이제 아마 그 사촌이라고 그래야 되나? 뭐 삼촌? 삼촌 정도 되는 사람이 제임스 피어폰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저 잘 나가는 사람이에요. 뭐 예일대학교를 설립한 사람이에요. 당시에는 미국이 아무것도 없었을 때니까 그냥 예. 폭하면 대학 설립자고 그러니까 앞으로 나온 등장하는 이름은 다 대단한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하나를 짚다 보니까 얘기가 너무 길어진다. 하여튼 네. 이분이 약간 재밌는 이유는 예일대학에 설립했다 뭐 이런 것만 재밌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그 크리스마스가 이제 다가오지 않습니까? 네. 크리스마스에 네. 제일 많이 부르는 캐롤송이 하나 있어요. 징글벨 징글벨 징글 네. 이 노래를 만든 사람이 이분이에요. 어떤 분이? 제임스 피어폰트라는 분이 야 저분 저작권료 수입만 해도 장난 아니겠는데? 저 때는 아마 저작권료 개념이 얼마나 있었을지 모르겠는데 저분이 어릴 때 만든 노래예요. 젊었을 때. 아 그러니까 음악가는 아닌데 아니에요. 그냥 젊었을 때 만들었던 노래가 예. 그 노래고 예, 저 때는 다 이제 이민자들 교회를 독실하게 다니잖아요. 기독교 신자도 뭐 이런데 하여튼 집 앞에서 저 때는 이제 그 말이 끄는 썰매를 탔다는 거예요. 예. 겨울에 말이 끄는 썰매를 타면 이제 막 거기서 자빠지기도 하고 뭐 이러는데 저 광경이 재밌어서 그때 만든 노래가 저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크리스마스 캐럴송은 아니고 추수감사절 때 불러야지 하고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그 가사를 보면 One Horse Open Sleigh가 나와요.
그래서 그냥 말이 끄는. 그래서 저 제목이었고 징글벨이 제목이 아니었는데 친구가 듣더니 야, 이 정도 경쾌한 노래면 뭐 징글벨 이렇게 하는 게 어떠니 제목을. 그래서 나중에 이제 징글벨이 됐다고 해요. 하여튼 가족 중에 저런 사람도 있어요. 심영래 씨가 만든 노래 아니고 네. 피어폰트 모건이 원래 또 그리고 영향력이 있으면 네. 그 사람이 흥얼거리고 이런 노래 불러 그럼 그냥 부르는 거예요. 우리 노래 중에 새벽 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아, 이제 젊은이들은 모를 거야. 누가 작곡한 그래. 건지 압니까? 박통이 그냥 흥얼거리다 본인이 작곡했다고. 진짜로요? 그래요. 어. 새마을 노래가? 응. 님자 이 멜로디 어때? 아, 이게 작곡자가 박정희 이름이야? 아, 그렇다니까요. 아니야, 근데 누군가 각색해줬을 것 같아요. 그거는 약간 대강 얘기하면 아, 알아서. 가의 멜로디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좋아서가 아니라, 야야야, 이걸로 부르래. 불러, 아, 야, 불러 지금, 아, 진짜. 띠띠띠띠띠 이렇게. 그렇게. 약간 4분의 4박자 행진곡 같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징글벨도 야, 이번에 헌금 많이 하신 분이 이걸로 하젠다 좀 하자 좀. 그랬을 거야. 야, 하여튼 뭐 아직 기업 만들기도 전부터 하여튼 별별 유명한 얘기들이 다 나오네요. 예, 이건 말랑말랑 기업사이기 때문에 뭐 앞에 또 이 정도 말랑말랑한 아, 이야기들 예, 들어줘야 되고요. 자, 이제부터가 시작이에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버지 모건 JS 모 아버지가 피바디를 만나서 뭔가 회사를 세웠다라고 했는데 이 피바디라는 인물이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에요. 피바디. 네, 조지 피바디. 아, 죄송해요. 오타가 났네요. 네, 1975년에 태어나서 1795년에 1795. 네. 아, 저랑 동갑입니다. 저렇게 되면. 아, 이게 제가 만들다 보면 저렇게 살다가서 대단한 인물인구나. 어떻게 시간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시나. 네. 네, 죄송합니다. 1795년이고요. JP 모건의 시작의 뿌리의 뿌리의 뿌리가 되는 겁니다. 피바디. JP 모건처럼 부유한 출신이 아니에요. 매사추세츠에서 굉장히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어요. 형제도 엄청 많고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빨리 돈을 벌러 나갔어야 되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그냥 뭐 상점 같은 데서 일을 하다가 네. 형이랑 조금 돈을 벌어서 조그맣게 가게를 하고 뭐 이런 걸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잘 된 거죠. 이게 뭐 드라이 굿즈라 그래서 뭐 예전에는 옷도 집에서 만들어 입는 것도 많고 예. 뭐 커튼도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상품들을 파는 가게를 잡화점? 하다가 예 그런 거죠. 그런 걸 하다가 불이 한번 나요. 그래서 야 여기서 이 동네를 떠. 그래서 이제 딴 데 가서 하자. 그래서 이제 뭐 필라델피아로도 가고 네. 이렇게 해서 다른 동네를 이제 진출을 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예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상점에서 일을 하고 그때 당시에는 물자가 전부 다 미국에서만 생산되는 건 아니에요. 고급품이나 뭐 이런 거는 어디서 오겠어요. From 당연히. Europe. 예. 그러니까 유럽에서 들여와서 파는 제품도 많고 네. 그런 걸 하다 보니까 아, 영국도 몇 번 갔다 오게 된 거예요. 가보니까 영국은 좀 다른 세상이네. 그렇지. 그리고 무역을 할 때도 돈은 필요하거든요. 네. 물건을 먼저 땡겨서 사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예. 그러다 보니까 돈이 어디서 돌고 누구한테 가서 돈을 빌리고 이런 데 눈이 떠진 거예요. 당시의 상황을 생각해보면 미국이 그렇게 아직 선진국이 아니거든요. 네. 약간 무법천지예요. 뭐 룰도 제대로 안 갖춰져 있고 미국 화폐라는 것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달러가 아직 안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다 뱅크에서 뱅크노트 발행 아직 발행하던 시절이고 엄쓰던 시절이고 예. 이제 그 얘기 또 나오겠지만 그렇지만 돈은 필요하기 때문에 채권 발행이 굉장히 많이 되던 시절이에요. 예. 그리고 중심지는 런던이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느 정도 돈을 번 다음에 양쪽에 네트워크가 있으니 내가 그러면 상인은행, 머천트 뱅크를 하겠다. 그러니까 기업들이 필요한 거 어음해주고 대출해주고 뭐 이런 머천트 뱅크를 하기로 해요. 본인이? 예, 본인이. 이 사람이 굉장히 신뢰가 좋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에요. 네네. 어렵게 컸기 때문에. 근데 당시에 그거를 무역도 알고 뱅크도 알고 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았던 거야. 전문 인력이. 근데 은행 설립이 그 당시만 해도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었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은행이란 이름은 아니고 은행의 역할을 하는 회사를 차린 거죠. 그래서 무슨 뱅크가 아니라 그런 역할을 하는 회사를 차려요. 사실상 금융업을 한 거죠. 네네네. 예. 지금 보시면 그림자 금융이네. 아, 그래요? 근데 당시는 그게 이제 뭐 불법이거나 이런 게 아니었기 때문에 예. 그래서 회사를 미국 런던에다가 세워요. 미국에서 좀 하다가 런던에 가서 런던에서 회사를 세워요. 미스터 왜? 피바디가 예. 예. 런던이 중심지니까. 장기적으로 사회의 변화와 맞춰서
투자를 생각하고 계신 분들 혹은 아니면 사업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 들어보시면 아무래도 많은 도움과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중역들이 많이 들어야 될 강의인 것도 그것도 맞지만 저보다 어린 친구들, 취준생 친구들한테도 이런 강의가 도움이 될 거라고 투자 관점, 본인만의 관점을 가지고 싶어 하시는 분들한테 저는 추천하고 싶습니다.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미국에 있는 주 정부나 이런 데서 돈이 필요하잖아요. 지금 다 뭐 새로 깔아야 되는 나라야. 아무것도 없어. 그렇지. 그럼 돈이 많이 필요하니까 채권 발행을 해야 되는데 채권은 누가 사주냐는 거야. 돈 있는 사람이 사주지. 돈 있는 사람이 미국에 많았을까요? 런던에 많았을까요? 런던에 많았겠죠. 당연히 런던에 많았던 거야. 돈이 많으면 미국에 안 오지. 그때는 세계 금융의 중심이 런던이 네. 계속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런던을 갔는데 그럼 열심히 중간에 그걸 이제 파는 작업들을 했는데 그때 마침 37년에 미국의 금융공황이 와요. 미국은 금융공황이 엄청 자주 와요. 그 당시에. 몇 년에 한 번씩 옵니다. 그래서 이런 자세한 얘기는 예, 미국 경제사를 하시는 분의 유튜브에서 예, 딸을 들으시고 그걸 다 설명하면 우린 진전이 안 돼요. 그게 왜냐하면 은행 허가를 내준다 그랬다가 제2의 뭐 미국 은행 허가를 뭐 안 내주기로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정책적인 정치적인 변화 경제적인 변화가 물리면서 금융공황이 아주 하면 일어나요. 그래서 금융공황이 왔어요. 그러면 누가 피를 보겠어요? 채권을 팔고 싶은 사람들이 있는데 위험하다고 안 살 거잖아요. 네. 그렇죠. 피바디는 내가 팔아준다 그랬고 이미 판 것도 있는데 이 리스크를 다 피바디가 떠안아요. 아, 자기는 이미 거래하기로 되어 있었고 안 사준다는 것도 있는데 자기가 어떻게든 이 피해를 제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그 채권들을 미국 채권도 자기가 사고 남을 위해서. 아니죠. 지금은 자기가 팔지를 못하니까. 자기가 사가지고 왔는데 지금 팔지를 못하니까 자기가 또 앉는 것도 있고 이미 팔았는데 또 뭐 금리가 치솟으니까 뭐 그런 것 때문에 또 헐값된 애들도 있고. 예. 그러니까 네. 과수원에서 과일은 뛰어왔고 시장에 내다 팔려고 하는데 시장에서는 안 사고 우리 집에는 과일이 가득 쌓여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네. 그리고 미국은 당시에 주 정부들이 그렇게 시스템이 잘 안 갖춰 있어져가지고 이자를 주기로 했는데 막 안 주는 거예요. 대째 야, 나 파산이야. 막 메릴랜드 주 나 파산이야. 뭐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자기를 통해서 팔았잖아요. 네. 그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 일부 책임 못 진 것도 있지만 네. 최대한 예. 책임을 지려고 노력을 했어요. 이런. 네. 그래서 신뢰가 조금 쌓이긴 했는데 상황은 안 좋아졌죠. 그러겠죠. 그렇겠죠. 예. 예. 자기가 손해를 봐야 되니까. 그러면 자기는 미국 채권을 많이 들고 있고 유럽 애들은 이제 미국 채권을 안 산다 그랬는데 네. 좀 있으면 47년부터는 전세가 역전돼요. 1847년. 예. 네. 그 45년 이후부터는 유럽이 상황이 안 좋아집니다. 아, 뭐 전쟁 나요. 프로이센 프랑스 전쟁이 나요. 아, 보불 전쟁. 뭐 그런 전쟁이 나고 상황이 안 좋아져요. 뭐 혁명도 일어나고 안 좋아지니까 예. 이번엔 반대로 미국 채권이 인기가 있었겠네요. 그렇죠. 안전한 나라 미국. 예. 그리고 미국은 그 사이에 좀 안정화가 됐어요. 그러니까 거꾸로 움직이잖아요. 네. 근데 자기는 거꾸로 갖고 있었잖아요. 아, 나이스. 그래서 이때 나이스. 대박이 났구나. 대박이 터집니다. 아. 그래서 주식이든 채권이든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 최고예요. 원래 없는 사람은 그 삼성전자 같은 거 하는 거 아니야. 제가 그래 없잖아요. 삼성전자. 근데 지금 아직까지는 제 시대가 오질 않았어요. 네. 그랬구나. 의도하건 의도하지 않건 하여튼 단기 매매를 했더라면 이분은 그냥 거기서 그냥 그런 딜러로 끝이 났을 건데 네. 이거보다 좀 더 리스크를 지고 어쨌든 신용을 쌓으면서 올라간 거예요. 근데 당시에 이분의 그 히스토리를 되게 여러 개를 찾아봤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워낙 유명한 사람이라 굉장히 기부도 많이 해서 피바디가 예, 네. 그럼. 굉장히 기록이 많이 남아있거든요. 아주 자세하게. 근데 당시에는 런던 애들이 미국에서 돈 좀 있다고 왔어? 아, 네가 뭔데? 거의 이런 분위기였던 거야. 파티장에서도 사람 취급을 안 해주고 무시당하고 네. 대놓고 뭐라고 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시대를 겪은 거예요. 유럽이 혼란에 빠지기 전까지는 정말 그런 다음에 이제 전세가 역전된 거죠. 네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분이 유럽 채권을 미국에 팔아준 거예요. 또 어려운 채권? 예. 그러다 보니까 이분에 대한 평판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미국과 영국 안쪽에서 다 신뢰를 받는구나. 네. 그러면서 굉장한 금융가로 떠오릅니다.
그래서 이분 동상이 런던 한복판에 있어요. 심지어 어. 피바디의 동상이 있을 정도예요. 와, 그 정도로 그때 만들어준 예. 동상. 예. 야, 저거 만들어주지 않으면 안 팔아주겠다고. 그래서 야. 위상이 많이 달라지고 이제 사업을 할 수 있는 데까지 했는데 네. 자기는 너무 가난하게 컸거든요. 돈을 벌었어도 사치를 못했대요. I'm still hungry. 그러니까 기부를 많이 하고 남을 돕는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10년만 더 일을 하고 10년 뒤에 은퇴하고 완전 자선사업가가 되겠다라고 공언을 했어요. 근데 앞으로의 금융이라는 것은 런던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미국에서 이미 미국이 이제 성장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럼 미국에도 그 사업을 돌봐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양쪽을 돌봐줄 사람. 그때 나타난 게 누구냐. 그때 소개를 받아서 본인이 끌어들인 사람이 예 아버지 모건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모건은 자기가 원래 돈도 있었지만 이런 회사에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의 JP 모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역사를 건너뛸 수가 없어요. 네네네. 아. 피바디 이름도 누를만한데 없네, 그죠? 자기가 이름 빼달라 그랬어요. 피바디가? 그러니까 10년을 계약을 했어요. 네. 이제 JP 그 아버지 모건을 만났어. 네. 아버지 모건 보고 야 들어와서 네가 일을 네. 하고 10년 또 딱 같이 일하고 네. 헤어지자 이렇게 네. 했어요. 그래서 10년을 같이 일을 해서 사업을 엄청나게 키워요. 네. 그런 다음에 정말로 피바디가 자기 돈을 싹 빼서 갔대요. 근데 어디가 진실인지 모르겠지만 네. 그러면서 자기 이름을 빼달랬다고 하는 측도 있고 여기서는 네. 야, 돈 다 뺐으니까 당연히 이름 빼야지. 그래서 아. JS 모건이 돼요. 아 원래는 그럼 JS 모건 피바디였다가 네. 아 어쨌든 네. 근데 이제 아버지가 아무래도 네. 아직까지는 미국 사업도 관리를 하지만 본사가 런던에 있잖아요. 근데 모건이 런던에 살아요. 네. 런던에 사는데 이제 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아들이 JP 모건인가요? 예. 어. 아들 JP 모건은 이분이 약간 이 집안이 예전에 영국에서 이주를 한 이민자잖아요. 돈이 많고. 그러니까 아직도 영국에 대한 리가시가 좀 있어요. 유럽에 대한 리가시가 있어요. 유럽 스타일을 좀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유태인이나 유럽 애들이 예전에는 뭐 유럽의 뭐 대귀족이나 이런 사람들이 자식을 다 여행을 보내면서 공부를 시켰잖아요. 그리고 유럽에서는 네. 또 뭐 프랑스어도 좀 할 줄 알고 좀 이래야 뭐 사교계에서 약간 인정도 받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들 모건 이 부유한 집에서 아들 모건은 보스턴에서 잉글리시 스쿨을 보내요. 네. 영국의 학교를 보내요. 그런 다음에는 유럽에 있는 학교들에서 공부를 하게 해요. 그래서 프랑스어도 하게 하고 그리고 대학을 괴팅겐 대학을 나오게 해요. 거기는 어느 나라 대학이에요? 독일 대학. 그러니까 아예 자기가 런던에 있으면서 그리고 그렇게 돌려요. 유럽을 돌려요. 예. 그런 다음에 사교육이 이제 참 중요한 거야 사실은. 예나 지금 예나 지금이나 예. 사실은 사교육이 중요한 겁니다. 예. 사교육을 좀 이런 얘기하면 그렇지만 누구나 예. 아무나 많이 하면 그건 사회적 문제지만 예. 사교육 나쁩니다. 뭐 주의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거의 본질은 예. 소수만 시키자. 그런 의미죠. 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니요, 저는 약간 그 맥락은 알겠고요. 네. 예. 이런 이 분들은 워낙에 금수저로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에게 사업이 갈 거라는 예상이 너무 당연했던 시절인 거예요. 지금이랑 다른 거죠. 그러면 이 아들이 사업가가 되려면 훨씬 더 많은 견문을 익혀야 되는 것이고 많은 걸 경험해 봐야 되고 그래서 유럽을 이렇게 돌리는 네. 게 자기 나름대로 계획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이 아버지가 사실 아들을 굉장히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아들이 그렇게 만만한 아들이 아니에요. JP 모건이. 왜냐하면 만만한 아들이었으면 지금까지도 이름이 JS 모건으로 회사 이름이 남았어야 되겠죠. 그렇지. 근데 JP 모건이잖아요. 이 모건이 만만한 아들이 아니에요. 배신했구나 아버지를. 아니요. 배신이라기보다는 이분이 굉장히 돈에 대한 집착이 있었어요. 나름 승부사 기질. 그다음에 약간 크고. 예. 근데 그게 이 당시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안쪽으로 보면 이건 뭐 아사리판이다. 예, 아수라장도 많고. 그러니까 이분은 배팅해서 돈을 벌고 이런 거에 약간 어렸을 때부터 좋아하는 기질이 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인턴을 어느 회사에 보내놨더니 네. 거기서 자기가 알아서 그 브라질 커피 투자를 해요. 약간 투기라는 거예요. 투기.
위에 보고도 안 하고 투기를 해요. 어. 잘려요. 아. 인턴 때? 그런 기질이 약간 보였던 거예요. 좋지 않은 게 나쁜 기질인데 왜 남의 돈으로 자기가 투기를 해? 어쨌든 예, 그래서 이 아들을 굉장히 네. 이제 어쨌든 트레이닝을 시키려고 아~ 관심을 두고 보면서 미국에서 너는 정보 수집을 해라. 네. 그러니까 자기 밑에서 일을 하긴 하지만 이제 네. 좀 가르쳐 가면서 예,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근데 사실 저번 우리가 나왔던 지금까지 했던 기업들이 다 역사가 길어요. 역사가 길 때마다 우리가 똑같은 결과가 있어요. 전쟁은 위기이자 기회이다. 다 전쟁 때 돈 번 기업이야. 지금까지 우리가 100년 역사를 가진 기업들 중에 전쟁 때 망한 기업은 없고 전쟁 때 다 그렇죠. 돈을 벌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럼 이 회사라고 다를 게 없다는 거죠. 전쟁 때 돈을 벌어요. 근데 아버지 JS 모건 회사는 약간 미국 런던에 중심지가 있고 JP 모건은 그 사이에 이제 자기가 조그맣게 회사를 하나 차렸거든요. JP 모건이라는. 네네. 여기는 미국 베이스잖아요. 네. 근데 남북 전쟁은 미국에서 일어났죠. 이때도 얍실하게 돈을 벌어요. 참 이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는데. JP 모건이? 예. 뭐 어떻게 벌었길래 교수님이? 예. 그러니까 전쟁을 하려면 예 제가 웬만하면 이런 네. 말을 안 하는데 예. 전쟁을 하려면 총이 필요하잖아요. 네. 근데 총도 네. 뭐 개량된 총이 나올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북군에서 야 우리 이제 총 바꿔야 돼서 총 5천 점이 나와요. 예. 그걸 팔아요. 근데 이제 중간 도매상들이 이제 중간 무기상들이 이걸 사서 팔고 사서 팔고 하면서 가격이 계속 뛰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총 가격이 뛴다 그러니까 다시 군대에서 야 총 다시 사와라. 근데 이게 한 바퀴를 돌면서 총 가격이 뭐 여섯 배가 올랐어요. 다시 그러니까 쓰던 총을 팔았는데 예. 북군이 예. 그러니까 업자한테 팔았겠죠? 야 예. 이거 뭐 저 한 자루에 50만 원씩 네가 사가 사갔는데 그러면 A한테 팔았어요. 그럼 이제 그게 60만 원 되고 70만 원 되고 누군가 필요한 예. 사람 사갈 테니까 예. 전쟁 때 근데 다시 이 북군이 그걸 20 얘를 판 게 3.5달러에 팔았는데 최종적으로 북군이 그 똑같은 총을 다시 3.5달러에 사요. 아 22달러에 사요. 아 왜? 그러니까 이게 돌고 돌았어요. 그러니까 왜 팔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스캔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알고 있던 JP 모건은 이 무기 도매상한테 네. 이 딜링을 계속 할 수 있도록 돈을 고리대금업을 해요. 아, 그러니까 불법은 아니지만 어차피 필요한 총인데 이제 이쪽 위에다가는 중고로 팔았습니다라고 보고하고 네. 저희가 이제 새 총을 사와야 되겠는데 새 총값은 이렇게 많이 비싸네요. 사인해 주세요라고 하는데 결국 그 총이 다시 돌아오는. 그리고 이 사람은 이제 남군과 북군이 싸우는데 북과 남이 가지고 있던 지향점이 다르니까 네. 전세가 움직일 때마다 금값이 오르고 내리는 거예요. 그렇겠죠. 아. 예. 그래서 금을 대량으로 매집해요. 원래 금수저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자기가 벌어서 모은 조그만 돈으로 투자를 하는 게 아니고요. 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JP 모건은 이미 돈이 많기 때문에 돈을 땡기려면 네. 신용으로도 다 땡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돈을 땡겨서 금을 왕창 사서 빼놨다가 금값 오르면 다시 팔고 뭐 이런 식의 딜링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리고 그때 1862년에 리갈 텐더 액트라고 해가지고 이제 드디어 화폐 비슷한 게 나와요. 그린백이라는 지폐가 나와요. 왜냐면 그 전까지는 말씀드린 대로 요 다음 장 보시면 이게 뱅크노트예요. 당시에는 다 은행마다 저런 뱅크노트를 썼던 거예요. 아, 각 은행별로? 예. 네. 그러니까 저게 위조하기 얼마나 쉽겠어요. 에. 그러니까 계속 디자인을 복잡하게 하고 어렵게 에. 하고 그래서 굉장히 그림이 화려한 네네네네. 노트가 나온 거예요. 복사하기는 조금 어렵게. 예. 그리고 색깔도 많이 넣고 뭐 종이질도 바꿔보고 그리고 막 사인을 엄청 막 이렇게 흉내내기 어렵게 해요. 그래서 네네. 그 사인북만 따로 팔아서 이게 위조인지 아닌지 대정해보는. 그래서 그 책이 더 많이 팔렸다는 거 아니에요. 아, 원본 사인 모아놓은. 예. 아, 위패 감별. 예. 야. 그러니까 저런 시대에. 그린백이 나오니까 네. 금에 대한 수요도 있을 거고 예, 그런 상황을 계속해서 이용했던 거예요. 네네. 1860년대까지 미국의 은행이 1500개였대요. 저 뱅크노트는 7000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예. 하나씩 있는 예. 거죠. 그러네. 그렇게 상황을 해보면 금을 가지고 장난칠 수 있는 사람이 굉장한 힘을 갖고 있는 건 맞는 거죠. 금이야 뭐 제일 확실한 예. 안전 자산으로서 예. 자 그렇게 이제 금
금을 사고 파는 걸로 이제 계속해서 부를 쌓았던 예. JP 모건. 예. 네. 아직까지는 아버지보다는 더 큰 회사가 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이름은 JP 모건이 크게 등장을 안 해요. 예. 그리고 그 와중에 이런 전세 뭐 남북 전쟁으로 이쪽에서는 아들이 돈을 벌고 실질적으로 유럽에서는 아버지가 JS 모건으로 돈을 벌고 있었잖아요. 그런 와중에 이제 피바디가 10년의 계약이 끝나서 결별을 해요. 피바디하고 아버지 모건이 결별을 해요. 네. 그리고 피바디는 완전히 이제 그 자선 사업가. 예. 그러면서 런던에 집을 지어요. 아파트 같은 그러니까 서양식 아파트 당시로서 네. 그런 집을 하우징을 지어서 이제 그 슬럼가에 어렵고 힘들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예, 그런 집을 지어줍니다. 그러네. 피바디 트러스트. 네. 피바디 신탁. 멋지네. 네. 그리고 그 죽은 이후에도 계속 할 수 있는 이사회 멤버들이 저 지금 이 그림에 있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뭐 하버드 대학에 가면 피바디 고고학의 미술 박물관. 이런 거 있고 예일대학의 피바디 자연사 박물관 이런 것들이 있고요. 아직도 피바디 재단이 자선 그 저런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재단이 아직도 있어요. 예, 예. 이제 그 기금을 남긴 거 가지고 계속 굴리고. 예, 예. 그래서 굉장히 뭔가 이 돈으로 점철된 사업에서 활약을 했지만 저분 같은 경우 조금 결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너무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나는 자선 사업에 돈을 많이 쓰겠다. 네. 그래서 저분이 돌아가셨을 때 영국이 최대 전함을 내줘요. 전함? 그러니까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누가요? 그러니까 피바디가 돌아가셨을 때 그 이제 운구를 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영국이 해군에서 가장 좋은 전함을 내줍니다. 미국까지 운구할 수 있도록. 예, 그래서 빅토리아 여왕이 직접 그 배를 예, 보내주고요. 그리고 미국에 입항했을 때도 미국의 제독이 나가서 그 배를 받고 그래서 운구를 이송하는 그 정도의 존경을 받는 인물이기 때문에 어디 이렇게 돌아다니시다가 피바디라는 이름이 눈에 띄면 그분일 가능성이 높아요. 뭐 당대의 위인이었군요. 그 피바디라는 예. 사람은. 그래서 사실상 아주 사후에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존경받는 사람들은 많지만 살아 있을 때부터 존경을 받고 그 이름을 곳곳에 남기고 저분 고향은 아예 이름을 피바디라고 바꿨대요. 자기 고향이 이름이 사우스 덴버라는 데였는데 네. 이름을 피바디로 바꿨어요. 그리고 뭐 웬만한 고등학교 중학교 이런 것들도 막 피바디를 엄청 받고 그러니까 당대에 굉장히 존경받는 인물로 예 마감을 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그 JP 모건의 뿌리의 시작. 뿌리의 뿌리. 예. JP 모건의 조상들은 이런 일을 하면서 돈을 벌었다. 예. 맨손으로 창업한 게 아니다. JP 모건은 예. 아직 JP 모건이 본격적으로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시작도 못했어요. 이때 JP 모건은 몇 살쯤입니까? 예. 중학생쯤 됐나요? 아니요, 예, 20살이 넘었죠. 그렇죠. 예. 인턴으로 들어가서 저 커피 투자 장난하고 있다니까. 한 20대 뭐 한 30대 초반 요 정도까지는 됐겠네요. 네. 일단 돈 무서운 줄은 몰랐겠는데, 근데 기본적으로 저도 돈을 모은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잖아요. 그러면 그 남들이 보기에는 이건 무리한 것 베팅이다. 내지는 이건 리스키한데 하는 일을 꼭 몇 번씩 해요. 그러니까 나는 차근차근 착실하게 모아서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업을 열심히 했어도 그 사업 중에도 리스키한 사업이 있고 네. 이건 안전한 사업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당연히 안전한 사업은 돈이 안 되고 리스키한 사업은 돈이 되죠. 그럴 때 이제 리스키한 사업에서 돈을 벌면 성공하는 거고 안 되면 망하는 거고 들어갔다가 망하는 거고 근데 우리는 망한 기업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으니까 주로 이제 성공한 기업의 히스토리를 찾는데 하다 보면 꼭 그런 것들이 있어요. 아마 어린 JP 모건도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게 뭔가 모험을 선택할 수 있는 조건이라는 것도 사람마다 있잖아요. 그게 많이 좌우하는 거다라는 생각을. 뭐 일본은 제가 볼 때 자기 본인의 타고난 기질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네. 인턴 때부터 뭐 이제 그런 투자를 네. 할 네. 정도면. 그다음에 두 번째는 비빌 언덕이 있다는 거. 그 얘기죠, 그 얘기. 예. 네. 뭐 우리는 그런 비빌 언덕이 없었는 모양입니다. 자. 여튼 JP 모건, JP 모건 체이스의 이제 뭐 어쨌든 설립자라고 봐야 될 JP 모건
이야기, 그 가족 이야기를 오늘은 이제 주로 했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아마 본격적으로 JP모건이 주인공으로 등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네. 우리 고영균 교수님과 함께 JP모건의 역사 계속해서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 시간에 JP모건 이야기는 이어집니다.